대자가 왜 이렇게 많아? 자, 이번에 접선의 방식에 대해 나왔지? 네. 자, 접선의 방식 파트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 봅니다. 접선의 방정식이란 말 뜻은 알고 있죠, 지금? 어떤 원인을 문제 주겠죠? 이 원을 주고, 그리고 접선. 접하고 있는 선구하는 건데, 이게 조건에 따라 접선이 많죠?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원의 한 점을 알면서 접선의 방식이야. 이 말은 문제에서 이 점을 준다는 거죠. 어떠한 원이 있을 때, 그 위에 어떠한 특이한 점, 한 점을 줍니다. 맞죠? 그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때 그 방정식 구하여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오는 어떠한 직선이 있어요. 이 원을, 직선이를 갖다 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한 점에서 딱 만나기 시작하겠죠? 맞지? 더 내려오면 두 점이 될 거고, 다시 내려가면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알 때. 세 번째는 외부의 한 점을 알 때입니다. 원이 하나 있고, 원 밖에 외부의 한 점이 있으면, 접선은 뻔하게 나오죠. 두 가지로. 맞지?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그 세 가지 중에서, 접선의 방정식 1파트는요, 여기 있는 원의 점. 그러니까, 접점을 알 때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로 많이 풀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을 쌤 공식화시켜서 얘기해 줄 텐데 봅니다. 이렇게만 보면 식이 더럽습니다. 맞죠? 더러운데 내용 보면 별거 어렵지 않아요. 봐봐. 어떠한 식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얘 갖고 빨리 보여줄 거니까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에 점 한 점을 x1,y1이라고 잡아줬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고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 뭐냐?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 구하는 거 쉬워요. 자, 얘로 한번 보여줄게요. 얘 몇 개만 해놓으면 한 두 개, 세 개만 보면 그냥 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식 정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냥 봅니다. 요령으로 지금. 자, 문제가 이렇게 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게 나옵니다. 맞죠? 자, 이때 내가 요 위에 있는 점 1,-2를 접점으로 줘버렸어. 당연히 1,-2는 접점이라는 원의 점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원이 한 마리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꺼져. 그리고 이 점을 내가 1,-2라 한다 이 말이거든. 그때 이 직선식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쉽게 구합니다. 자, 원래 있던 식 보이죠? 이거 원래 있던 식 보이죠? 원방정식. 자, x가 지금 몇 개예요? 두 개죠, 제곱돼 있으니까. 얘를 뜯으세요, 그냥. 그러면 쟤를 변형시켜서 푼다고, 잘 봐라. x가 두 개 있대요. 그러면 쌤, 얘는 x 곱하기 x지. 맞죠? xx 적으면 좀, 요렇게 알고 있으면 좋은데. x 곱하기 x입니다. 맞죠? 맞니? y도 뜯으세요. y 뜯으면 얼마 돼요? y 곱하기 y 되죠? 는 5 나옵니다. 지금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말이죠? 이해했습니까? 쉽다 했다 집중해라. 자, 요렇게 만든 다음에 이 점을요 대입하면 돼요. 어디에? 앞에다가. 보통 숫자니까 앞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뒤에 집어넣으면 상관없지만 숫자니까 앞에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거 1x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y는 5 되죠. 맞지? 이 선이 얘예요. 끝입니다. 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가 돼 있어요. 만약에 됐니? 숫자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x가요 루트 6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6, 루트 3 돼 있어. 만약에 됐니? 이거 위에 점이니까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이 원이 하나 있고요, 점이 여기 있대. 만약 이게 루트 6, 루트 3, 내가 만약 여기랑 가정하자. 그럼 접선 어떻게 꺼져야 돼? 이렇게 꺼져야 되죠. 맞지? 이 접선의 방식은 어떻게 구하냐? 얘를 뜯어서 적은 다음에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9로 만든 다음에 요 앞자리에 x 집어넣고 앞자리에 y 집어넣고 적으면 답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6x 더하기 루트 3y는 9가 되겠죠. 말들 이해됩니까? 당연히 뭐 이걸 정리하려면 양변 루트 3으로 나눌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하고 방법만 알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애들 이렇게 얘기해. 쌤, 얘가요, 얘가 뜯은 다음에 x1, y1 집어넣은 형태 맞죠, 지금 보면? 자, 근데 얘가 항상 이렇게 기본형으로 나오진 않아. 0,0이 원의 중심은 아닐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다른 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책에 잘 나와 있는데
만약에 다른 거라면 쌤 두 번째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예로 볼게요.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5예요. 됐니? 근데 이 위의 점, 접점이죠. 이 접점은 3,3입니다. 3,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3 집어넣으면 이거 2 되니까 제곱하면 4 되죠. 1 되니까 제곱하면 1 되고 4하면 5 나오죠.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일치합니다. 얘를요 또 뜯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x-1이랑 x-1, y-2랑 y-2는 5죠. 맞아요. 그리고 이 x의 값을 요 x자리에 집어넣고 요 y의 값을 요 앞에 덩어리, 앞쪽 덩어리에 있는 y자리에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에요. 3 집어넣으면 얼마 되고 2 됩니까? 그러면 2에 x-1이죠. 맞니? 또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되죠. 그러면 1에 y-2는 5. 요거 정리를 할 수 있죠. 정리하면 그냥 그게 이 직선식이 되고요. 원이 있고 요 점이 지금 3,3이면 접선은 이거잖아. 맞지? 이게 이 식이라고. 그러니까 편합니다. 문제 풀기가. 자, 다시 확실하게 알아야 돼. 접선의 방식은 구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점을 줄 때입니다. 원위에 한 점을 줄 때예요. 두 번째는 기울기를 줄 때입니다. 직선에. 세 번째는 원 밖에 한 점을 줄 때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 세 번째 거. 원 밖에 한 점입니다. 계산 과정이 이거보다 훨씬 귀찮거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는요, 공식처럼 이렇게 요령만 알고 있으면 금방 끝납니다. 근데 세 번째 거는 요 내용을 써먹어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게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 번째 걸 풀 수가 있다. 이해됩니까? 자,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 그러면 하지. 쌤, 이거는 왜 안 합니까? 안 해도 돼. 알겠니? 어차피 이걸 일반형으로 나오면 너가 뭘로 바꿀 수 있거든?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거든, 맞지? 바꿔서 정리하면 돼.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XX를 쪼개고 YY 쪼개고 X가 두 개 있으니까 쪼갠 다음 2로 나누고 Y가 두 개 있으니까 쪼갠 다음 2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푸는 걸로 추천합니다. 그냥 표준형만 쓰세요. 어떠한 원이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빠르게 판단돼야 되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걸로. 됐죠? 그래서 3번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몰라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몰라도 상관없다. 알면 좀 더 요령있게 푸는 거겠지만. 됐죠? 그래서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1번 알죠? 22번 봅니다. 접점을 알 때 기본 맞죠? 거점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풀면 XX 이 뭐야? 아까 쌤 얘로 했던 거랑 똑같네. YY는 오죠? 마치 EX자리에 뭐 집어넣고 2 집어넣고 EY자리에 뭐 집어넣어라? 1 집어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EX 플러스 Y는 오죠? 맞지? 답입니다. 그 다음 23번 놓치면 자기만 손해죠. 자, 이것도 쪼개입니다. X-1, X-1 Y 플러스 2, Y 플러스 는 10이죠. EX자리에 뭐 집어넣고 4 집어넣고 EY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됩니까? 그러면 3에 X-1 그 다음에 Y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죠. 그러면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접어도 상관없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나오고 얘 갖다 풀면 얼마 돼요? 3x-3 y 플러스 2는 10이죠. 정리합시다. 3x 플러스 y 얘 넘어오면요 요거 두 개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가 맞지?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1은요 요렇게 만들 수 있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뭐 이거를 지금 답지에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1인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뭘로 적어줘도 상관없죠? 맞니? 네. 이해됩니까? 네. 자, 일반형으로 준 거죠. 자, 이게요 왜 일반형으로 줬냐면 누구 풀 때 완전제곱식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준 겁니다. 아까처럼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긴 됩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뭐 만들어 놓고 완전제곱식 형태인 표준형으로 만들어 놓고 풉니다. x 두 개 묶으면 얼마 돼요? x-2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5 되죠. 5. 이거 4, 이거 1 없던 숫자 내 맘대로 적어놨으니까 우변에도 만들어 놔야 되죠. 이해됩니까? 이제 끝났네. 그 위에 접점 3,1이래요. 3, 1 집어넣으면 5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주고요. 나옵니다. 맞죠? 3, 1 집어넣으면 5 나오는지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이걸 뭐한 다음에 쪼갠 다음에
한 자리에다가 x에 3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으면 됩니다. 맞죠? x에 3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1 되죠. 그러면 x-2 나오나? 자, y에 1 집어넣었어요. 이거 얼마 돼요? 2. 분배하면요? 2y 플러스 2는 5죠. 정리합시다. x 플러스 2y는 5 나옵니까? 맞아요. 이걸 굳이 바꾸려면 y는으로 바꿀 수 있죠. 이해됩니까? 지금 답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